요금은 자동 결제됩니다. 아, 낮에 오니까 조용하네요. 아주 골목도 조용하고. 네, 요 근처에 뭐 맛집이라고 하면은 신호등 장작구이점, 신호등 장작구이, 그 서울홍 바로 앞에 있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방구정 민물 장어가 유명합니다. 거기서 콜이 좀 많이 나오죠. 요즘에도 많이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그 근처로 가서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구정은 망했나보네요. 차가 별로 없네. 네, 여기 서울홍 통큰장어에서 강서구 가양동 가는게 25,000원짜리가 떠있네요. 가양동은 안가죠. 서쪽에 있는 다섯왕릉군. 네, 그래서 서오릉이라고 합니다. 동구릉은 구리에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잘 될 거야 리얼들입니다. 안전! 안전 운전하십시오. 네, 아, 제가 그 가련동 대림아파트 도착했을 때 인트로 영상을 제작을 했거든요. 네, 방금 제가 하는 것처럼 그 인사말이죠. 했는데 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녹음이 실패됐어요. 요즘에 그 녹음기가 자꾸 불량을 일으켜가지고, 아,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네, 여기는 지금 방금 도착한 데는 은평구 가련동이고요. 저는 그 가련동 근처에 장어집에서 좀 이렇게 둘러보고 콜이 없어가지고 이쪽 서울홍으로 왔고요. 역시 서울홍은 올 때마다 뭐 대기도 오래 할 때도 있지만 또 바로 콜 잡아서 나간 기억도 있고 하니까 좀 기대를 하고 왔습니다. 네. 지금 뭐 날씨가 워낙 좋아서 사람도 많고 장어집에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네, 저는 여기서 좀 대기하고요. 네, 좀 멀리 가는 거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낮이라 그런지 사람이 별로 없네요. 여기 항상 차가 많았는데. 네, 현재 시간 8시 7분. 여기는 안양 비산동입니다. 네, 비산동. 스타벅스 바로 옆이고요. 서부간선도로 타고 오니까 금방 오네요. 의외로 한 40분? 퇴근 시간이 끝나가니까 이제 40분 정도밖에 안 걸렸습니다. 네. 여기 안양 운동장 근처네요. 네. 여기서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좀 콜이 더 많은 지역인 평촌역하고 아니면 인덕원역 쪽, 관양동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요일이니까 8시도 넘어가고 하니까 콜이 잘 나오겠네요. 네.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데 석수동 쪽에서 갑자기 운행하는데 제가 카카오를 잘 안 끄거든요. 카카오 맞춤 콜을 설정해 놓은 게 갑자기 맞춤 콜 자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결국 맞춤 콜 거절을 눌렀네요. 석수동에서 했으니까 맞춤 콜 두 번 거절이면은 그 맞춤 콜 사용 못하죠. 하루. 이게 오래간만에 또 맞춤 콜 하면은 그런 부작용입니다. 이게 꾸준하게 하는 게 아니어서 그런 부작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뭐랄까 적응이 뭐 이렇게 안 됐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현재 시각 9시 52분. 여기는 동천동입니다. 동천동 자이고요. 안양에서 야탑 사거리 25,000원, 미금역 25,000원 안 잡고 결국 온 곳이 여기입니다.
동천동 3만원. 네, 저는 여기 동천역 쪽으로, 미금역 쪽으로 가서 단골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리역 쪽으로 가도 되고요. 네. 오늘 동선 꼬인 날이네요. 아. 안양에서 한 시간을 죽었네. 펄 고르냐고. 한 시간 더 죽은 것 같은데요? 아, 제가 좋아하는 착지가 뜨길 바랬는데, 의정부 가는 거 5만원을 안 잡으니까, 그 다음에 탈만한 게 없습니다. 거의 뭐 수원, 안양, 부천 뭐 이런 거 많이 뜨니까요. 역시 시간이 이르니까 여기 골프 연습장에 차도 있네요. 여기 하천길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0시 13분. 여기는 정자동입니다. 아, 오늘은 어제와 달리 여기 정자동에서 한번 존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앞에가 정자역 먹잖아요. 네, 현재 시간 11시 7분. 여기는 대치 중학교 앞입니다. 포스코 타워 쪽으로 가서 다음 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 왼쪽으로 가면은 포스코 타워입니다. 11시 피크에 강남에 왔습니다. 와, 웬일로 강남에서 맞춤콜을 주네요. 네, 다산동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다산동 4만원. 굿. 네, 현재 시간 11시 50분. 여기는 신한인스빌 퍼스트 리버 아파트입니다. 다산동이고요. 수석 IC 근처입니다. 네. 저는 여기서 가운소방소, 저쪽 왼쪽에 샛길이 있거든요. 가운소방소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여기 구리 둘다리 와가지고 옥정 가는 거 잡았습니다. 옥정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2시 52분. 여기는 양주 이편한 세상 아파트입니다. 네, 불편한 세상. 저는 여기서 내리자마자 콜을 하나 잡았는데요. 야, 상계동 가는 게 하나 떠서 잡았습니다. 상계동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여기 근처 아파트네요. 완전 양아치네요. 완전 양아치. 출발지에 도착하니까 호출 취소를 눌러버렸습니다. 그리고 전화도 안 받아요. 아, 진짜. 아, 그 젊은, 목소리가 젊은 사람 있고, 젊은 친구가 이래 있고. 아, 이게 참. 저는 고읍동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읍동에 소콜 없으면은, 택트에서라도 나가야죠. 쉴타고 나가면 좀 너무 추울 것 같고, 날씨가 좀 쌀쌀해서, 네, 고읍동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1시 47분. 여기 노원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이고. 고읍동 롯데시네마 앞에서 의정부 택시를 대리운전 기사님 네 분이서 타셔가지고요. 5천원씩 내고 노원역에 왔습니다. 금방 오죠. 고읍동에 피플카가 생겼더라고요. 피플카. 네, 두 대가 있었는데, 뭐 피플카 늦은 시간이면 피플카 타고 왔을 건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요. 뭐 택틀 되니까 저는 추워가지고 택트란 거고요. 원래 안 추우면 그냥 의정부 신시가지까지 그냥 필 타고 가죠. 네. 저는 여기 풍미원에 가가지고 밥을 먹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콜 있으면 또 콜 잡아보고요.
네, 풍미연 그 오래간만에 먹어봤는데요. 역시 국물이 찐하네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너무 많이 먹으면은 살이 찌니까요. 아, 오늘 아침에는 좀 빡세게 운동을 해서 상쾌한 기분으로 출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점 콜이 많아지는 것 같네요. 삥콜이라도 똥콜이라도 계속 콜이 나니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운전 하십시오. 안전!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모레 목요일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